저는 가천대학교과 대학 신경외과에 있는 김영보입니다. 오늘 인공지능에서의 그 지능이라는 핵심 용어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어떤 일들을 해나가려면 바로 그 인간의 지능인 뇌하고 인공지능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 뇌는 참 희한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고 또 에어컨도 돌아가니까 좀 쌀쌀하기도 하고 또 저 같으면 이렇게 손을 부비면 촉각도 들어오고 근데 우리 뇌는 이렇게 다양한 센서들로부터 오는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뇌는 저런 모든 것을 전기 신호로 바꿔요. 그래서 그 많은 세포들의 어떤 기억이라는 특수한 방법으로 생화학적 처리를 하고 그래서 인그램이라 그러죠. 각인을 시키거든요. 홈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모든 정보는 뇌로 들어가면 통합이 되는 거죠. 아마 뇌만큼 융합의 천재인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이제 얼마 전에 학교 폭력 얘기도 하고 저희 나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욕을 달고 산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언어 중에 욕은 가장 어떤 자기의 생존 본능, 번식 본능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능력하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욕들이 대부분 보면은 그런 감정적인 언어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말을 안 듣는 아이를 회초리를 칠 때 느끼는 고통이나 언어폭력 엄청 쏟아내는 욕들이 있잖아요. 친구들 간에도. 근데 뇌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통을 측정하는 그 스코어라는 거를 만들어서 당신 얼마나 아픕니까 하는 거를 의사들이 체크하는 스코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떤 분들하고 정신과 선생님들이 인터뷰를 하다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하면 그거 스케일링 해야 되거든요. 근데 친구한테 맞아서 왔어요. 그럼 너 얼마나 아프냐 하는 것도 스케일링 해야 돼. 척추가 아프신 어르신들이 아이고 저 어제 죽을 뻔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분이 얘기하는 죽을 뻔했다는 고통의 것도 저희는 스케일링을 해야 돼. 다 똑같다는 거죠. 뇌는 육체적인 고통이나 언어적인 고통도 똑같으니까 고운 말 써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기계는 계산을 하거든요. 요즘에 인공지능이 저희하고 이제 이세돌하고 붙었잖아요. 근데 이겼어요. 그거는 컴퓨터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진화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꼬마는 지금 날아오는 공을 잡는 거는 제프 호킨스 얘기대로 하면 우리 뇌에 있는 심피질이 기억했던 걸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억을 불러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경험했던 수많은 기억이라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회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굉장히 쉽게 어떤 일을 부드럽게 하는데 기계는 계산하느라고 힘든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기계는 계산을 하는 능력이 있고 우리는 회상을 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뇌는 특히 그 컴퓨터 인공지능하고 달라서 회상을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손 안에 어떤 자갈을 쥐어도 자갈이 여기에 놓일 때
그 압력을 느끼는 센서, 촉각을 느끼는 센서, 이런 모든 게 순차적으로 기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개념을 가지고 회상도 하고, 우리가 그 음악들 좋아하시는 18번도 이렇게 음률이나 가사가 중학교 때 외워진 것들은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거 조금만 순서 바꾸면 기억 못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진들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 잘 구분 못 하시죠. 그게 우리가 그렇게 얼굴 인식 방법도 그런 패턴을 자주 노출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뇌과학은 이제는 감정, 감각,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양이 그 뒤에 다리 부분이 안 보이는데 우리는 저 뒤에 고양이가 온전하게 숨어 있다는 걸 다 알잖아요. 과거에 수없이 보신 거를 인출해서 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지, 여러분들 지금 반토막 된 고양이만 보면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거를 뇌는 보고, 뇌는 특히 이런 공통점을 뽑아서 어떤 관계성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층과 층 사이에 색깔이나 모양이나 이런 게 다 틀려도 그들과의 관계성을 머리가 기억을 하는 거지, 그 세세한 모든 정보를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인 기억 방법을 뇌는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감정이 도대체 뭐길래 감정 로봇이라고 이렇게 붙였을까요? 제가 이제 뇌과학 얘기를 하면, 이게 유명한 이제 저희하고 공동 연구했던 그 독일의 어떤 신경외과 선생님이에요. 이분은 파킨슨 손 떠는 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딥 브레인 스티뮬레이터라고 뇌에다가 전극을 꼽는 수술을 하던 중에, 그런 수술을 할 때는 팔다리 움직이고 대화를 해야 되니까 깨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이제 환자분이 웃음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 웃었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 전기 자극한 부분을 이제 조금 옮겼더니 그게 없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전극을 꼽았던 위치를 저희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뇌 안에 신경회로를 잘 볼 수 있는 그룹이니까 했던, 이게 메디얼 포브레인 번들이라는 그 우리의 그 중독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핵심 라인 중에 곁가지들이 건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웃음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웃음이란 게 뭐죠? 어떨 때 우리가 웃죠? 우리가 어떨 때 화내고 얼굴 찡그리죠? 우리는 감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뇌과학적으로는 진화의 중간 단계. 제일 하등은 생존 본능과 번식 본능을 담당하는 뇌간이라는 부분이고, 감정은 중뇌라는 부분이고, 요즘에 얘기하는 언어도 하고 통합 능력을 가진 거는 네오콜텍스, 새로운 뇌라 그래서, 이제 뇌를 3단계로 얘기하면, 감정은 더 오래된 기억이에요. 우리가 먹고자 하는 거, 다이어트 열풍 심하죠. 또 우리가 자손을 번식하기 위한 어떤 본능, 이런 것들은 더 오래된 기억이라는 거예요. 기억 차원에서 감정 건드리면 안 돼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그 사람 앞에서 잘 설득해도 한번 감정이 틀어지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건 뇌과학적으로 이런 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참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웃고 말하고 이런 것까지 뇌과학이 연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인간이 전극을 녹아지고 웃게도 만들고 울게도 만들고, 이게 이제 미래 우울증 치료를 뇌 전기 자극으로 해보려고 많은 분들이 지금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신경외과 저희 영역에서도 사이코 서저리라는 단어가 이제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지나면 우울증도 수술로 고치겠죠. 그게 좋은 세상일지는 모르겠고요.
또 로돌프 이나스라는 학자가 그 인간의 어떤 생각이라는 개념마저도 내면하던 운동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진화 생물학적으로 보면 그 뇌가 없는 하등 동물에서부터 어느 시점에 뇌가 생긴 생물도 봤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목적 지향성과 방향에 엄청난 정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효율적으로 갖추기 위해서 탄생한 게 바로 뇌라는 우리의 신경기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운동에 대한 개념도 또 우리가 사고한다는 사고에 대한 개념도 뇌과학적으로는 유사성이 많다는 거죠. 이런 서로 다른 단어의 연결성에 대한 혜안이 생길 때 새로운 걸할수 있고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이제 진화를 한 거죠. 이 슬라이드가 뇌과학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 이게 말미잘이죠. 근데 이게 그 유충일 때는 올챙이하고 똑같아요.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성체가 되면 자기가 평생 살 바위에 가서 딱 붙어요.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오토파지 오브 브레인.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뇌를 먹어버려요. 그래서 말미잘은 식물과 같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아, 뇌는 운동을 위한 기관이다 하는 게또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생물학 분야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이런 융합을 하면서 현대 과학은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많은 학생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영어 공부잖아요. 근데 이런 언어학자들은 언어도 운동이라 그래요. 그리고 문화라 그러고, 가끔 보시면 일본인 분들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굉장히 말이 좀 어눌하게 한국말을 하시잖아요. 그분들 혀의 위치가 조금씩 틀려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발음을 할때 자기 혀의 위치가 조금만 달라져도 저건 한국 사람 아니야 하고 그냥 느끼잖아요. 그거를 뒤에 와서 의식적으로 배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언어 교육 얘기가 나오고 언어는 문화고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조금 늦게 영어 공부하면서 안 되는 것 같고 그 좌절하지 마세요. 결국은 하등 동물은 반사라 그러죠. 리플렉스 반사. 조금 제가 이렇게 팔다리 움직이는 이런 거는 동작이고, 그러나 제가 넥타이를 메고 인사를 하고 이런 건 행동, 비헤이비어라 그러는 거죠. 저의 행동은 저희 대한민국의 문화 속에서 탄생한 행동이에요. 제가 뭐 이렇게 하고 또뭐좀 거만한 이렇게 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 오해, 저 김용부 교수는 좀 뭐가 없다 이렇게 욕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부심에는 통할까요? 우리가 와인을 한잔 먹고 저녁에 좋은 분들하고 쨍하고 이렇게 건배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부시맨한테 갖다 주면 속도가 안 맞아서 깨질 거예요. 정말 예측하고 이런 거는 다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은 점점 내면화된 자기 생각이 공고화돼서 반복된 어떤 절차적인 운동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